어쩌면 두 분이서 많이 붙어 다니시네요. 아, 저요. 같은 외야수니까. 외야 메이트. 그냥 정해진 사람이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뭐 아무나 하는데 이제 화이팅한 선수가 이기면 계속 하는 건데 계속 이기고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규 형이 하면은 뭐라고? 민규 형이 화이팅 가서 경기 이기면 다음 경기도 민규 형이 하고 연습하면 계속 그 분이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도 야구합니다. 촬영 아닙니다. 야구해야 됩니다. 성부도 현역이야? 현역이야? 성부 현역이야? 현역? 야구하잖아요. 제 말은 지금 누군지 아니잖아요. 이게 현역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던데. 지금 야 무시한 거야 지금? 아니 무시한 게 아니고 저도 성부예요. 근데 친구들이 맨날 나보고 캠프 갔다 왔대. 군대 캠프 갔다 왔대. 캠프지. 무조건 못하는데 어쨌든 현역이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 내 생이 머리 밀고 방송 돌려. 머리 밀고 제가 올릴게요. 군대로 놀림 받으시는 것 같던데. 예, 매일 이렇 매일 이렇습니다. 잘 날 별로 안 넘어가니. 어떠세요? 네? 원래 별 생각 없었는데 갈 때 되니까 조금 실감 나는 것 같아요. 갔다 오는 분들도 조언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한번 가봐 이러던데요? 지옥일 거야 막 이러던데요? 가서 느껴보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말하신 분이 누구? 원석이 형이랑 이원호 형 네, 제일이 형이랑 가봐? 이러던데 국민에 먼저 간 선수도 있잖아요. 아 승규? 네 승규랑 전화 자주 하는데 승규는 너무 좋다고 하시던데요? 운동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던데. 우리 혜승이 잘 보고 있지? 승규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승규한테요? 할 말 없는데. 승규야 좀만 기다려 내가 갈게. 좀만 참어. Gracias. Eres cantante del equipo, ¿eh? 가수 대팀 가수 가자 가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Oh!